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대를 고집하지도 또 만남 시점을 못 박지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만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독대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나도 좋다는 열린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대를 요구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 달리 이른바 조건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경제회담이 전제된다면 시기와 장소는 문 대통령 측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기 때문에 회동은 그 이유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 측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